기울기 공식 쓰기 제일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한이 정도. 자, 이 타원의 식이 4분의 x의 제곱, a제곱에 y제곱은 1이고, 이 직선의 식이 y는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0이 되겠다. 자, 여기 타원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접선의 식 한번 적어볼까? 뭐라 적을까요? 기억하나, 근데. mx, 얼마까지는 적어볼게. 그 다음 뭐 할까? 루트. a제곱, m제곱, b제곱. 얘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x고 우리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되잖아. 지금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적을게요. 루트 a제곱 대신에 4, m제곱 대신에 4, b제곱 대신에 a제곱 맞습니까? 얘랑 얘랑 거리가 루트 5래. 루트 5래. 그 피타 쓰지 말고 좀 단순화 시켜봅시다. 자, 여기서까지 거리가 루트 5가 되는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맞죠? 그러면. 뭐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아, 이렇게 해봅시다. 결국 얘가, b가 1대 2대 루트 5 관계 있겠죠? 마이너스이니까.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는 왜요 하니까 마이너스이니까 여기가 1만큼이면 여기가 이만큼 내려오지. 1대 2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도 반대로 얘랑 얘의 비는 어떻게? 여기도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저게 바로 한 방에 그러면 보조선을 잠시 끊고 갈게요. 자, 이렇게 잘라도 1대 2대 루트 5가 되고 맞습니까? 여기도 1대 2대 루트 5. 여기 실제 길이 루트 5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이렇게 할까? 여기를 K라고 하고, 얘를 2K라고 하고, 얘를 루트 5, K라고 할 때, 진짜 길이가 루트 5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거리 공식 안 쓰려고 한번, 그냥 꼼수.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2K제곱은, 5K. K약분 넘기니까, K는 2분의 5.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y절편의 차이가 얼마? k가 2분의 5니까 y절, 이 여기랑 여기 y절편의 차이는 2k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y절편의 차이는 5가 되겠다. 얘가 작죠? 뭐에 비해서? 10에 비해서. y절편 차이가 5니까 이 값이 얼마 돼야 됩니까? 5가 되면 되죠. 양변 제곱하게 되니까 16 더하기 a 제곱은 25, 넘기면 a 제곱은 9, a는 3. 괜히 둘러간 것 같은데 그냥 이 식이랑 여기서 y 절편 찾으면 뭐가 됩니까? 0,10이죠. 0,10이랑 이 여기랑 그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적어보면, 거리 D가, 여기서 2랑 1이니까 루트 5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0 대입하고 10 대입하고 얘를 부응 넘기면 10-의 루트 16 더하기 A제곱이다. 얘가 루트 5가 돼요.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아래쪽에 있는 y절편이니까 이 절대값을 양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양수니까 그냥 5가 되고 넘기고 넘기면 같은 결론이 아마 나올 겁니다. 어려운 풀이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